때니까 그냥 하는 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축제로 열리고 있습니다.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온라인상에서 아니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셔도 괜찮습니다. 방문하셔도 좋고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옥천 이연묘목축제에 오시면은 다양한 묘목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유실수, 과일나무들, 뭐 조경수, 아니면 화해류, 뭐 옥천에 오시면 모든 나무를, 아니 모든 꽃을 다 사실 수 있습니다. 이 나무는 샤인머스켓이란 포도나무인데요. 좋은 묘목은 이렇게 분이 떠 있는 것들은, 이렇게 흙이 붙어 있는 것들은 분이 충실하게 잘 돼 있고, 이렇게 눈이 좀 충실하게 붙어 있는 나무들, 그리고 이렇게 주지가 잘 서 있는 나무들이 좋은 묘목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분 떠 있는 것들은 크게 뭐 다들 좋은 나무들이니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, 호두나무인데, 호두나무는 웬만해서 잘 살긴 하지만, 이렇게 뿌리가 요 정도. 엄청 막 많으면 좋겠지만, 이 정도만 있어도 괜찮아요, 호두나무. 그리고, 이렇게, 이런, 간혹 이런 나무들이 있을 수 있어요, 이렇게. 가지가 좀 말라있으면, 이렇게 껍질을 까보면, 이런 나무들은 껍질을 까보면, 이렇게 푸른기가 있잖아요, 그쵸? 이건 이제 위에가 좀 말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, 이렇게 되게. 네, 이런 것들은 위에가, 가지가 말랐으니까. 조금 헷갈리시면 이렇게 손톱으로 살짝 긁어보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. 긁어봐서 푸른기가 있으면 건강한 나무, 이렇게 시커멓으면 죽은 나무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물론 이제 밑에까지 내려가 보면 이런 것도 살아있습니다. 사실은 이런 것도 살 수는 있어요. 네.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뿌리가 조금 덜 충실하긴 한데 이 정도만 해도 뿌리는 크게 이상은 없어요. 네. 인터넷 보고 여기 가보자 해서. 아, 그럼 처음 방문한 거네요? 네네, 처음 왔어요. 아, 오시니까 어떠세요? 여기 분위기는? 종류도 굉장히 많고, 좋은 것 같아요. 아직 그럼 선정은 못한 거예요? 네네, 뭘? 쭉 한번 둘러보고, 이제 저희 집 분위기에 맞는 그런 나무들 몇 가지 종류 골라서. 이리와, 이리와.